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스인, 구스 사람. 어느 나라 사람? 구스,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그럽니다.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 다 흑인들이에요. 흑인들 중에도 진짜 사까만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새까만 피부를 또는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거? 에티오피아 사람이 표범이 반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타고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범의 반점은 표범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뭐 본성이라 이 말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새까만 것도 타고난 본성이다. 자기가 그런 새까만 피부를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타고났다. 자.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은 너무 이렇게 밋밋하게 번역해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반점들을 변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인간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백인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너희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 이 상구 박사님은 상당히 선한 것 같은데, 제가 선한 척 하면, 그거는 뭐예요? 제가 삐지는 거를 몰라 모를 때, 제가 그거를 감출 때,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는 거지. 저는 이 말을 아주 그렇지 이렇게 들어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활해서 나를 천사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부활이란 게 필요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 안 짓는 우리의 본성이 없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어버려야 돼. 자,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역으로 하면,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맨 첫 일승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즉 복을 받을 자격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 그거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표범인데, 표범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나를 표범의 반점이 없는 백호로 여겨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은혜다, 이 말이야. 그거를. 그리고 이제 내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쭉 피스메이커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17장을 한번 5장 17절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제가 건드렸지만, 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함이로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보세요. 옛날 번역은 완전케 함이로다. 그런데 이제 조금 현대식으로 개정을 한 것이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옛날 성경은 너무 엄숙하게 번역했죠. 그렇죠? 완전케 함이로다. 이렇게 하죠. 아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은, 이때까지 너희가 지키려고 애를 썼던 모세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아니다. 이제 이거를 원어로 이렇게 보면, 완전케 한다는 말은 완전히 꽉 채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지키던 모세율법은 꽉 채워진 율법이 아니다. 아직도 덜 채워진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케 하려 왔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누가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냐. 천국에 우리 같은 사람은 힘들 거고,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보다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는 그런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의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하, 우리는 뭐요? 가망 없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즘 말로, 요즘은 뭐, 성직자, 신앙인들 중에 서기관이라는 신앙인들 없죠. 요즘은 이제 책을 다 인쇄해서, 인쇄소에서 찍어내고, 우리가 그걸 사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인쇄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인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책이 중요하잖아. 근데 이 성경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요. 그 원문을 다 해놓고 서기관들이 어떻게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 한 권 베껴서 만들어내니 성경책이라는 게 뭐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은 성경 한자 한자 다 베끼면서 성경을 맨날 보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 얼마나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 거룩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장 철저히 그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을 아주, 율법 조목이 613가지인데, 그 한 조목 한 조목을 또 다시, 이 평민들이 이게 무슨, 뭐를 하지 말라는 법이냐. 그거를 세부적으로 또 다 연구해가지고, 그대로 철저히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 사람들이 최고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보다 뭐요? 더 의로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져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정말 나는 나의 반점이 변할 수 없는, 없어질 수 없는, 뭐예요? 표범과 같은 인간이구나. 이제, 그거를 깨달은, 제일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게?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표범이다. 나는 에티오피아 사람과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왜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전에는 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인 중에도 최고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와,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즉 복을 받았어. 그렇죠. 복을 받고 나니 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인간이란 것은 이런 인간이구나. 본성이 걸러먹었구나. 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거 누구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도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한테 와이로를 매기고 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다. 즉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면서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깨닫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믿으니까 나 정도 되면 천국에 가겠지. 네.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부부가 있는데 아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주 선교를 선교 많이 댕겼다 그랬죠. 인도 선교도 가고 막 선교 열심히 또 40일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벽에 부딪혔대요. 그분들 말로는 그 벽에 부딪혔단 말이 뭐예요? 본성이 안 바뀌어. 그래서 이분들이 손을 놨어. 아, 우린 더 이상 뭐 어떻게 갈 곳이 뭐예요? 없다. 우리의 본성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그러다가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발견해요. 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과 내가 너무너무 다르잖아. 정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 같이 되어야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사단에게 조건적으로 속아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속임수에서 깨어난 거죠. 우와!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본성이 바뀌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죽어야만 없어지는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같은 하나님 같은 본성을 가지지도 않았지만은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니까 구원을 받은 거지. 그렇죠? 와, 이래 가지고 이제 탁 그때부터 저하고 성경 공부를 이제 계속 개인적으로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는 전혀 다른 선교사가 이제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본성이 바뀐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너 말은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잖아. 사도, 여긴 로마서 3장이지만, 그 여겨주신다는 말은 로마서 4장에 나와요. 이 말을 해놓고, 우리의 본성은 이런 거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선을 행한다고 해보니까, 이게 다 남들에게 결국은, 다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위선이야.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해야, 열심히 해야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하고 선교한 것도 결국 하나님한테 뭐예요? 잘 보여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했으니 그거는 진심이 아니고 뭐예요? 응? 진심이 아니고, 우리 구식 성경대로 하면 외식이었다. 이 말이야. 즉, 뭐냐, 뭐예요? 외식은
우리 현대말로 하면 위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네요.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위선밖에, 위선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있었지.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었다.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아, 좀 비참한 소리죠. 목구멍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와.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은 다, 그저 내가 이렇게, 나는 이만큼 실력이 있어. 나는, 그래서 남들의 존경을 받기 위한, 그런 거죠. 그러면서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이랬다, 이 말입니다. 막, 좋은 말 하고 하나님의 율법 얘기를 한다고 해도, 다 뭐요? 이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지 않는다. 이게 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대신, 본성이, 내 본성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의 본성을 책임지고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선하게 착하게 변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그게 악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얘기고, 그렇죠. 그게 저주지.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변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고민한 사람이 그게 정직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 말이야. 와, 신앙생활 착실히 했더니 제가 상당히 변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있어. 그거는 착각이야. 아주. 그 착각도 여러분, 성령이 와야 깨달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아주 일찍, 아주 초년생일 때,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나는 정말 위선자다. 저는 이제, 뭘 몰랐으니까 안식일 교회에 탁 들어가서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 말씀에 율법이 있잖아. 십계명도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면 십계명을 지키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야. 왜 사람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토요일이 아닌 엉뚱한 날 일요일에 예배 보고 그러냐? 위선자들이다. 나는 솔직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인 안식일 교회에 들어가냐? 안식일 교회가 왜 이단이야? 그 사람들 정직해. 그리고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뭐가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제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안식교에서 이제 나온 거지. 전에는 안식교회가 맞아. 그 당당하게. 너희들이 이단?
너희들이 2단, 3단 하는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는 정직하게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정직하다. 영적 정직성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를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생활을 하다가 딱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그러면, 그렇지. 약으로는 병이 안 낫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 이제 뉴 스타트의 시작점이지,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거는 돈을 버는 데는 아주 좋은 의사 개업을 하고 하는 게 수단이지만, 환자는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친다는 것을 내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근데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그 가르치는 그런 뉴 스타트는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몸으로도 어떻게 깨끗한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옳은 거다. 그래서, 그거 맞다. 다른 교단은 건강은 의사가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먹는 것도 몸에 안 좋은 거는 안 먹어야 된다.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렇지. 이 안식교회가 최고야. 제일 정직해.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의사 개업을 관뒀단 말이야. 두고, 바로, 뉴 스타트 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돈 잘 벌던 의사를, 개인 병원이라 그랬죠. 개인 병원을 넘겨주고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이런 뉴 스타트 센터를 그 미국 안식일 교인들이 하고 있었어. 근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게? 안식일 교인 중에서도 어떻게? 극성파들이야, 이제. 다른 사람들 볼 땐 너무 극단적이다. 그런 열심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신앙적 차원에서 자존심들이 다 강해요. 천국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너희들이 산속으로 왔구나. 그 돈 잘 버는 직업들 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존심이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 이제 그 센터에서, 그 뉴사 센터에서 시내 가서 물건 필요한 거 사고 할 때는 이제 시내로 가야 되잖아. 시내로 가는데 한 시간 걸려요. 왜? 산중턱에 뉴사 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는 규모가 작아서 중턱이나 시내나 바로 가깝지만, 미국 산들은 쫙, 이렇게, 편편한 것 같아도 어떻게, 천천히 올라가니까, 이게 한 시간 쭉 운전해서 가야 저 시내가 나와.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나, 거기에 이제 학교도 있었어. 성경도 가르치는 학교. 그게 이제 위마 대학교라는 실제로 인가를 받은 대학이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시내
뭐 물건 사러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정문을 딱 나가면 차를 타고 정문 밖으로 딱 나가면 바로 정문 옆에 이렇게 차가 한 두 대, 세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다. 거기 딱 서요. 거기 서서 이제 기도를 해.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이 거룩한 공간을 떠납니다. 이제 속세로 들어가오니, 우리를 유혹받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사는 사람은 다 뭐예요? 우리는 거룩한 곳에 와서 산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에서 이제 심리학을 이제 가르쳤는데 학생들.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어떤 장소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참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저 시내에 있어도 어디가 깨끗해야 된다? 그렇죠. 내 마음 속이 깨끗해야지. 장소에 따라서 뭐 이건 아닌 것 같다. 학생들이 듣고 와 맞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좀 개몽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맞다. 그리고 인정을 받으니까 저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보다 영성이 더 높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와서 봉사하는 이 안식일 교인까지도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최고야. 그러니까 끝까지, 돈 잘 버는 병원 버리고 뭐, 와서 뭐 한다 그래도 결국은 그 본성, 그렇죠. 내가 잘났어. 뭐, 이거는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이제 지금은 돌이켜 생각할 때, 그 당시 그 상황을 이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고, 와,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이제, 그때 이제, 그날, 여름날인데 아주 더웠어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운동하느라고 그 이제 산책 코스가 참 좋았어요. 한 두 시간 걸리는 코스를 다 걷고 땀을 보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물 먹는 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물 먹는 데인데 그 수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어 가지고 수도꼭지 위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래서 이 수도 틀고, 하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건물 코너였어. 건물 벽이 이렇게 직각으로, 이제 건물이고, 여기 이제 수도 꼭지 물 먹고, 여기 이제 화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화초가.
아이고. 물을 다 먹고 나니까, 저 화초에 물을 안 줬어. 그리고 그거 덥고 막, 그러니까 막 시들어 가려고 그랬어. 아이고. 그 물 주는, 저걸 책임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아, 물을 안 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오고, 물을 제가 받아서, 줬어요. 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난 참 예수님을 만나서 본성이 변해간다. 왜? 옛날 같았으면, 이 책임자가 누구야? 그래서 왜 물 준다? 이거 지금 다 시들어지고 있는데, 빨리 가서 물 줘야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거기 의사니까, 의사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러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내가 물을 직접 주는 만큼 본성이 내가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 만족스러웠어. 근데 이제 물 주면서, 물도 이거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지. 너무 많이 주면 뭐요? 오히려 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 정도가 적당하다. 탁 주고. 그리고 이제, 물 다 줬으니까 집으로 가야죠. 다 주고 집에 가라고 한 발자국을 딱 떼었는데, 저기서 이쁜 백인 아가씨, 금발머리 아가씨가 오고 있는 거야. 저쪽에서.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게? 아, 조금만 더 빨리 오지. 그랬으면 내가 물 주는 걸 봤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너무너무, 아까워. 영 손해본 기분이야. 조금만 빨리 왔으면, 지나가면서, 오, 닥터 리가 화초에 물을 주는 거 봤다. 그러고 이제 또 자기들끼리 또 제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탁 드냐면, 물을 또 줘? 여러분, 또 줬게, 안 줬게? 또 줬어요? 또 줬어. 아니, 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해놓고. 그래서 화초야. 물 많이 먹어가지고 죽든 말든. 예. 네. 뭐 변하긴 뭘 변해.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니까 계명이 많은데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른 거 모두 다 뭐예요? 안 지킨 거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왜? 본성은 어느 구석에라도 숨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거는 잘했다 싶어도 결국은 어느 구석에 가서는 반드시 본성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 탁 주는데, 아, 아가씨가 지나가면서, Dr. Lee, you are so nice. 아, 참 훌륭하시네요. 이 더운데, 참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갔어. 그때, 아. 근데, 여러분, 씁쓸하기 짝이 없어. 왜? 그놈의 존경 때문에. 얘들은 물을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 참, 겉으로 보기는 훌륭하지만, 이거는 혼자서는 씁쓸하기 짝이 없어. 그러면서 그때 제가, 다른 사람들 그렇죠. 이상구 박사가 그 센터에 갔대. 와, 참. 그 돈 잘 버는 병원 다 관두고. 와. 그 제가 저를 봐도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그 순간부터, 아하. 이게 신앙이란 것은, 이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 뭐라 그러면서 상고야, 물 줬지? 네, 좋습니다. 나는 변할 수 없어.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뭐예요? 그냥 나는 훌륭하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게 이제 악령이 엄청해요. 너는 됐어. 너는 더 훌륭해. 그러나 성령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너 오늘 좀, 그래. 마음이 뿌듯하냐? 씁쓸하냐? 하나님. 씁쓸합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야. 인제야, 아, 나는 내 속에 정말 귀한, 고귀한 하나님의 본성은 없구나. 그저 그래도 남에게 다 폼 잡으려고 그러고,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저는 매일 강의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지만, 이제 이 강의를 할 때도 제가 100% 완전히 겸손하게 하느냐? 그럴 수가 뭐예요?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해요. 아, 이때는 내가 또 폼을 잡구나. 그러면서 뭐를 확신해요. 아하, 본성은 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죽어 주실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상구가 그걸 믿어주니까 그래, 본성이 바뀐 걸로 여겨주시고 결국 나중에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이제는 이 본성은 다 없어지고 진짜 예수님의 본성 같은 본성을 가진 천사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셔야만, 그때가 돼야만 나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안 여겨주셔도 진짜가 되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아.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은 계속 그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심령이 복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그래서 온유하게 되고, 네,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되고, 그래서 긍휼이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peacemaker가 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런 율법적 종교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율법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5장 17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이란 것은 뭐예요?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조건적 얘기는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아,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십계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모세는 너희들에게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랬다. 그럼 나는, 근데 이 율법은 불완전하다. 나는 이 율법을 완전케 하겠다. 그것이 뭐예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을 때 너는 간음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행동을 안 했을지라도 그 남의 여자를 그렇게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 본성이 죄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모세는 얘기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불완전하다. 왜? 내가 그 율법을 완전케 할게. 그 말은 그 원수, 살인의 대상은 우리들의 뭐예요? 친구가 아니고 뭐예요? 원수지, 그렇죠? 내 원수는 다 우리가 죽이고 싶어. 그런데 이제 왜 죽여요? 미워서 죽여요. 그렇죠? 증오하니까 죽이는 거죠.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가 뭐예요? 우리는 여자를 쳐다보지,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다. 남의 여자를 건드린 일이 없다. 그런 행동 차원에서.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한 일 없다. 이제 그런 거 한 일이 없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그래서 그건 불완전한 생각이다. 이 말이야.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날 너희 조상들에게 말한 바, 누가? 모세가. 그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같은 말입니다.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기라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이건 불완전하다. 내가 지금 완전하게 할게. 그 율법을. 자, 그러면 그래서 모세가 너희 옛 사람들, 너희 조상들에게 말한 바는 그렇지만 나는, 자, 모세가 아니고 내가 이제 왔어. 나는 뭐 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어떻게 완전하게 하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요?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예. 네. 아, 그 병신 같은 게 말이야.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불완전한 모세 율법을 완전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된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지나면 더 완전하게 하면 뭐예요? 그 원수를, 자, 죽이지 말라 해서 그 다음에 미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그렇게 된 게 완전한 거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완전한 율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이 진짜 완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밤을 치면 뭐예요? 이쪽도 때려주세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몇 번 죽었다 깨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율법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너희들은 표범이니까 반점을 없앨 수가 없다. 너희들은 구수 사람이니까 피부가 하얘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 다시 우리가 세례 또는 침례 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재창조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즉 예배 보러 가다가 이 말입니다. 예배 보러 제사 지내러 가다가, 교회 딱 교회에 들어갔는데 예물 드릴 예물을 가지고 교회에 딱 갔는데 교회에 딱 앉으니까 아하, 어저께 친구 누구누구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해서 그 친구가 너무 속상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예배 보고 가라. 친구를 찾아가라가 아니고 뭐요? 예배는 뒤로 미루고 어떻게? 친구한테 먼저 가서 사과해라. 그리고 그 우정을 다시 회복해라. 그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있어. 그 지금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하면 야단 나요, 안 나요? 네,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종교적 형식이 우리의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뭐예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 그럴 수가 없죠. 율법이 완전하게, 그래서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하면, 예수님식으로 완전하게 하면, 그래서 이제 쭉 나오잖아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 그게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게 본래 율법이야. 너희들 지킬 수 있어 없어? 못 지키겠지. 그러면 너희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만 그 본성이 없어지지. 근데 나는 너희가 이런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도
난 너희를 사랑한단다. 왜? 내가 너희를 만들었잖아. 왜 만들었을까? 사랑 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뭐야, 너희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하여 만든 게 아니잖아. 누가 누구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너희가 죽어버리면 내가 섬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의 뭐예요? 완성이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 사랑 얘기를 하면 이거는 법하고는 반대다라고 생각하선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런 사랑 얘기를,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면, 박사님, 그렇게 되면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질서가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기 때문에. 그 형벌이 무서워서 질서가 생기게 된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생긴 질서가 가치가 있는 질서일까요? 아니지. 그건 위선의 질서지. 그게 스트레스지. 그렇게 되면 또 죽는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우리의 본심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질서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세상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질서 걱정을 하는 분들은 천국을 이 세상처럼 생각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참, 자,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는 말이 이제 맞죠. 그렇죠?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면, 우리는 드디어, 뭐요? 아, 우리는 지킬 수 없구나. 그러면서,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율법하고 맞지를 않는구나. 사랑하고 맞지를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아 나는 나는 심령이 뭐요 가난한 자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라는 말은 내가 심령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내 거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는 너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주고, 그래서 너희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그 본성의 값을, 죄 값을 내가 대신 치르고, 너희들의 소유권을, 왜? 우리는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야. 너희들은 지금 내 사람들로, 내 자녀들로, 왜?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가 값으로 산 것이라. 그런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와,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너희 본성이 본성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주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내가 죽는, 너희를 대신하여 죽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아,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 절만 하고 끝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거 율법이 들어온 것은, 즉 하나님의 율법을 준 이유는 이 말입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 무슨 소리요? 하나님 율법을 준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는.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보면, 아하, 내 본성으로는 뭐예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나는 심령이 뭐예요? 가난할 대로 가난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나보다 훨씬 더 내가 죄가 뭐예요? 많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다. 자를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예?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너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안 돼.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범죄를 더,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더 뭐요?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 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율법은 너희들을, 아,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게 줬는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 여기. 우리의 마음. 와, 이 속을 들여다보니 이건 내가 이제 안 보이던 죄가 다 보여 안 보여? 그걸, 아, 나는 결국 죄가 더한 곳이 어디예요? 심령이 가난한 내 마음 속이야. 죄가 더한 곳에는 뭐가? 은혜가. 은혜가 더 넘치게 해주려고 율법이 들어왔다. 박수, 맞아요. 자,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으면 그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발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동안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 켜져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